이번에는 우리 권현상 씨가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들어볼까요? 아, 그 유재하 씨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. 왜 가을 하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? 그 저도 좀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좀 헤어질 때가 요맘때쯤이었어요. 가을이었는데 이게 집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팍팍 꽂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되게 저한테 굉장히 좀 슬픈 노래? 네, 가슴 아픈? 네. 근데 가을마다 이별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. 그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애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겠죠? 네. 두 명이었어요. 근데 둘 다 오래 만났었는데 둘 다 가을에 헤어졌었어요. 아~ 네. 근데 진짜 가을에 많이 헤어진 것 같아. 저도 가을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어디 여름에 헤어지더라고요. 실제 제 몸을 보고 학교에서 먹다가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잘 보니까 반팔 티 입고 이제 티. 형 진짜 코트 잘 어울리는. 티 입고 그러니까 토하면서 헤어지. 왜 하고. 이번 가을은 그러면 이별 없이 넘어가나요? 아, 지금은 이별할 그게 없어서. 얼마나 됐어요? 헤어진 지. 한 4, 5년 정도 됐습니다. 아, 그럼 그 이후엔 전혀 아예 여성분과는 아무런. 아니요, 아니요. 잠깐 만났던 친구들은 있었는데. 스친 사이. 네, 좀 스쳤던. 네. 정석 씨는 안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저는 꽤 됐어요, 저도. 어, 그래요? 예, 저는 거의 한 1년 반? 지금 내가 보기에는 되게 잰 것 같아. 요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였나요? 아니요, 저는 똑같아요. 뭔지 물어보세요.